오늘 상승반 하락반인데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들 조금 더 활발한 아침입니다. 키워드 잡고요. 또각 종목별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핵심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시장이 계속 좀 데이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하고 또 미국 시장의 PC 지표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7월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강하게 초반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 초니까 또 데이터 발표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바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스크리닝 쭉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과 좀 다릅니다. 지금 장 초반에 화장품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은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당뇨 쪽들, 지난주에도 비만 얘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비만 관련돼서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질에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요. 지금 3,000당 제약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ABL 바이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를 그동안 보여왔던 음식료 섹터주들 좀 많이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 요쪽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력기계 쪽들 바이든 효과가 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지금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글로비스는 무증 발표한 이후 급락했다가 다시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해운주들과의 호흡을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반도체 쪽도 지금 CXL 관련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오키인스 전자,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등도 이쪽에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어부부 반도체, 오늘 제주도 반도체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TLB 이런 등도 반등하면서 CXL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솔루스 첨단이라든지 대부 마그네틱스, 그다음에 WCP 요 정도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리튬 섹터라든지 요런 쪽들 대형주 섹터주들을 좀 눈치 보면서 좀 약한 흐름인데요. 아침보다는 조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등도 소폭 반등하면서 지수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강한 종목군 화장품. 화장품은 강하게 출발했지만 조금 전에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윗골이 달린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또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재도 좀 있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미국에서 온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PC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 일단은 좀 제약바이오도 관심이 갔는데, 뭐 비만 당뇨 쪽들에서도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마다 계속 호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편인데, 장 초반에 강하게 올려놓고 지금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5% 오른 거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간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같이 그동안 좀 선반영됐던 종목들 쪽으로는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투가 대장이었었는데 지금 20일선 무너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 콜마도 아침에 상당히 급등했었습니다만은 고점 못 넘기고 다시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메스도 거의 한 6,000원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부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약간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다른 섹터주들 흐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화장품 섹터주들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직전 고점 가게 못 넘기거나 오늘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향후에 그 윗꼬리를 좀 저항대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 어제 금요일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일단은 공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쪽들은 상당히 좀 강하죠. 지금 펩트론 계속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인벤티지 랩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강한 모습, 3,000당도 강한 모습이고요. 오스코텍 지난주부터 계속 흐름 좋았죠. 오스코텍 유한양행 같은 경우 좋았고, 지금 한미약품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든지 좀 약간 비만 쪽으로 연결된 쪽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내놨던 뭐 개별주긴 합니다만 대봉 LS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비만 쪽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미국발 뉴스를 좀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외 제약 바이오 중소형 주들은 일단 좀 실적 발표 이슈를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 반도체는 오름세 나타내고요. 음식료는 약세 흐름.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CXL이 유난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부품주들도 양호하고, 반면에 화장품이랑 음식료 같이 움직이나 싶었는데 오늘 음식료는 좀 부진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소비 섹터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국의 좀 물가지표 둔화된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산다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투자로 이제 K푸드, 뭐 K화장품 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도 이제 수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과 음식료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왔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의 소비의 시대였다라면은 지금은 또 하반기는 미국 소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비자도 그렇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산다 뭐 요 정도 수준까지도 가면서 소비주들에 대해서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CXL과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기타 등등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강하게 되면서 CXL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주가가 사실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땅굴을 파고 있었는데요. 이틀 만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이틀 만에 거의 한 4월달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퀄리타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LB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트 같이 이제 그동안 이제 CXL로 엮여졌던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문 제작 방식의 이제 반도체들 하면서 이제 어부부 반도체, 이제 제주 반도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순환매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많이 빠졌던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들은 지금 한 눈치 장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후에 수급 흐름이 뉴스와 이슈를 따라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해운주들이 오늘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항공은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가는 것 같고 해운주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비교적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좀 추세가 꺾이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특징 있죠. 음식료,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다 얼마 전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내놓고 싶어 하고 있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종목들.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든 효과.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거의 참패했죠. 막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해가면서 이제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약합니다.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요. 풍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결되어 있는 전력기기 쪽들도 약합니다. 사실 전력기기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뭐 증설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항상 보면 증설 이슈가 나올 때가 항상 고점일 때가 많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 신재생에너지 쪽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효과가 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초반에 좀 가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해운지는 뭐 운임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또 약간 또 차익실현 매물들이 일정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H&M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조금 차익실현 매물 좀 내놓고 있고 상대적으로 오늘 뭐 약간 전쟁 휴전, 뭐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뭐 관련되어 있는 일부 기기업종 요 정도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7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 주가에 대한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과 못 올랐던 섹터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세 많이 낸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좀 트레이딩 기회 이런 부분들은 짧게 짧게 좀 끊어서 좀 연결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신세계건설이 수주받았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공주 지난주부터 대한항공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도 실적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못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망가졌던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데 그냥 섹터 때문에 싸잡아서 못 갔던 종목들은 조금 찾아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